이제 화제를 좀 바꿔 가지고 이 안종범 수첩, 안종범 업무 수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 여기 김원주님이 우 기자님 항상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멸공. 공병호 대표님도 건강하게 필승. 약간 나이가 좀 드신 모양입니다. 멸공하고 필승이니까.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안종범 업무 수첩의 실체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 우종창 기자님이 좀 풀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업무 수첩이라는 것은, 이건 특검 때문에 검찰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때문에 이게 막 소위 역사적 사료의 가치가 있는 수첩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특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비사실 공표죄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이 수사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지만은, 그때 박영수 특검은 그 이규철 특검 보라고 한 사람 대변인 아닙니까? 매일 오후 2시에 그냥 기자도 모아놓고 그냥 허위 사실 막대를 그때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실시간으로 막 그냥. 실시간으로, 예. 그냥 중계를. 실황 중계를 했죠. 그게 사실이면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그냥 한 거예요. 아, 저도 이규철 특검부하고 통화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름 당신 발표를 했는데 그 근거가 뭐요? 근거 없어요. 그래서 이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종범 업무수첩을 법정에 내놓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일단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실물을. 실물을 한번 볼까? 실물을 한 번도 안 내놓은 거예요, 검찰이. 자, 그러면 안종범 업무수첩이 한꺼번에 다 놓은 게 아니고 이게 찔끔찔끔씩 나옵니다. 날짜별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2016년 11월 7일날 그때 이제 안종범 경제수석이 이제 구속돼가지고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김건훈 보좌관, 안종범 경제수석의 보좌관, 전속 보좌관입니다. 김건훈 보좌관이 검찰에 와가지고 업무수첩회가 11권 내놓습니다. 업무수첩 11권. 이걸 탁 내놓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이제 쭉 심문을 합니다. 아, 이거 어떤 거요? 그러니까 안종범이가, 아, 제가 2016년 10월 8일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제가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 10월 8일이 언제냐? 그때 언론이 허위 보도 난리칠 때입니다. 언론 허위 보도, 그거 보면서 제가 가 정리한 거예요, 11건을. 사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사후적으로. 2015년에 있었던 일을, 2016년 10월 8일, 그때 했는데, 그러면 뭘 근거로 당신이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 김건훈 보좌관이 내가 청와대 들어간, 그러니까 안종범이가 들어간 게 2014년 6월 2일입니다, 안종범. 2014년 6월 2일부터 2016년 11월 2일까지 청와대 근무합니다. 11월 2일 날이 바로 이제 검찰에 긴급 체포된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쓴 수첩인데, 내가 청와대 들어간 이후에 내가 기업인들, 기업체 총수를 만난 거, 그 기록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보지 재단 관련 그 기록들 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하고, 요 세 가지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뭐 기업인들 만나고 한 거, 그거는 뭐 사실 있겠죠. 그 다음에 케이스보지 재단, 그건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지만, 케이스보지 재단은 안종범과 사무총장 정현식이라는 두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에 안종범이 처벌받을 것 싶어가, 법정이 처벌받을 것 싶어, 그건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그러니까 K스포츠 관련 문건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그 기사들, 그거 다 줘라. 그거 보고 다시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번 박근혜 대통령을 유죄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했던 두 가지 요물이, 조작의 요물이, 하나는 JTBC가 만든 그런 타블렛 PC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종범 업무수첩인데, 저도 이번 책을 읽기 전에는 안종범 업무수첩이 실시간으로 그때 기록됐다고 생각을 해왔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건데, 실상은 그것이 사후적으로 2016년
12월 무렵에 예.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그런 문건이란 거죠. 그 10월 무렵에, 왜냐면 11월 2일 날 예. 구속이 되니까. 그럼 그거는 실제로 업무 수첩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11권을 그걸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조사할 때, 그럼 이 11권, 이거 아까 여기 좀 그걸 이제 근거로 썼는데, 이거 왜 썼어, 당신? 그러니까, 아, 제가 11월 2일 날, 2016년 11월 2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경제수석이니까 거기 출석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 질문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김구름 보좌관한테 야 자료 만들어라. 그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11권은.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제가 떠오르는데 예. 그때 제가 이제 좀 잘 아는 나이가 많이 드시고 관직생활 오래 한 80대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당시입니다. 그분은 이제 공직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공박사 저렇게 사람을 모시던 사람들은 지가 저렇게 살겠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야. 자기가 공직생활 40년 이상을 했지만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그러나 그때 업무수첩이 사후적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2016년 11월 2일 날 안종범이가 구속되고 조사받을 때는 검찰입니다. 특검은 2016년 12월 1일 날 발족합니다. 그리고 정식 수사가 시작된 게 12월 22일부터예요. 사무실 만들고. 자, 검찰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나중에 썼다. 별거 아니다. 검찰은 그래 된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이래 됐는데 나중에 썼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썼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검찰은 이미 조서에 진술 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걸 중요시 안 합니다. 그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다 나와 있다. 진술 조서에 다 있습니다. 안종범이가 검찰에서 한 18번 조사를 받습니다. 기록에는 이 정도 돼요. 제가 오늘 들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도 이만큼 되고 얘가 거기 보면은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검사가 질문하고 안종범이 대답하고 그 신문 조서에 이거 11월 2일 날 제가 국회 운영위 출석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든 자료는 언론에 보도된 의혹 제기 기사들, 그리고 케이스보 재단 관련 기사들, 그리고 제가 그 경제수석 된 이후에 저 기업인들 만난 거, 그거 모아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이래 된 거예요. 됐는데, 특검이 출범합니다. 특검 출범하고 난 뒤에, 2017 1월경에 안종범의 보좌관, 김건은 보좌관이 39권을 갖다 줍니다. 11건에다가 또 39건을. 11건은 이미 검찰에 압수가 됐고. 했고. 압수되어가 별도로 또 39건. 별도로 39건. 세상에. 39건을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특검 그 이규철 대변인은 그냥 와, 업무수첩 이런 게 있다 하는데 내용을 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39건이 재미라는 게 뭐냐. 한국일보에서 이걸 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일보 기자들이 이 업무수첩 39건 입수로 이달에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일보 쪽에 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단은 보여달라 하긴 좀 그렇다. 또 어떻게 구입했는지 그거는 안 알려주니까 그건 필요 없는데 몇 가지, 내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좀 복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국일보 그 기자들이, 오케이. 그거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39건이 전체가 4,000페이지예요.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2014년 6월 2일부터 2016년 11월 2일까지 이 29개월간 쓴 게 39건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권꼴 썼다는 거예요. 쭉 썼는데 그 읽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일보 기자들한테 물어봤죠. 검찰이 안 보여주니까 기자들 확 달필이다, 첫째. 그리고 오래되니까 흐릿하다.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 그런 업무수첩이에요. 그런데 요 39권 있죠. 아까 얘기했던 11권 조작한 거 요거 갖고 수사를 합니다. 이 39권, 예. 특검이. 그럼 39권 거 해야죠.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나중에 이제 검찰이 이거 업무수첩 날짜별로 쫙 정리를 합니다.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록이 안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요 39권은 이제 한국일보가 새로 발견했다 해서 신업무수첩이라 부릅니다. 신업무수첩. 검찰에 제출한 11권짜리 이걸 구업무수첩이라 하거든요. 이거 탁탁탁 놔보니까 이제 날짜가 빌 거 있을, 비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탁탁 맞는 거예요, 이게. 11권이.
그러니까 빈 날짜 대통령이 지시 안 한 날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 한 보름 동안 지시 안 한 거 그걸 신문 기사 보고 뺏기가 탁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안종범 재판 막 받고 있을 때 5월달에 2017년 5월달에 김건은 보좌관이 또 8건을 갖고 옵니다. 아, 7건을 또 갖고 옵니다. 이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법정에다 제시합니다, 이거. 그래서 11건, 7건, 하면 18건. 이거는 이제 그 업무 수집이 되는 거고, 한국일보에서 차단했다는 한국일보가 카피한 이 39건. 이게 신업무 수첩이에요. 28건 더하기 39건이네. 아, 18건 더하기 39건. 18건 더하기 39건. 아, 예. 그래서 57건이에요, 업무 수첩이. 4초가 됐네. 아, 그러니까 검찰도 특검에서 뭐 39건 갖고 뭐 폼을 잡아버리니까 한 검사가 이제 그걸 정렬주고 합니다. 39건 쫙 놓고. 중간 날짜 베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날짜 베는 거 11건하고 7건을 턱턱 넣으니까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업무 수첩이고. 그러면 또 내용들을 또 보자 이거예요. 내용들. 자, 아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2015년 7월 24일, 25일 날 대통령이 재벌 총수 7명을 만납니다. 그런 사실이에요. 만난 거는. 어쨌거나. 그 만났는데, 그 만난 자리에서, 아, 미래재단, 뭐, 케이스 보지단 만드니까 기업들 돈 내놓으세요. 하고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한테 욕을 했다. 이게 이제 검찰의 공소사의 핵심입니다. 대동 하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은 2015년 7월 24일, 25일 날 이때 안종범 업무수첩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동 지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한 모습이 없어요. 공란입니다. 지시한 게 없고, 첫째, 둘째, 대통령께서 7명의 재벌 그룹 회장들 만났을 때 안종범 배석 안 합니다. 배석 안 했어요. 모릅니다. 안종범은 딱 끝나고 난 뒤 재벌 회장 갈 때 카페하고 노란 봉투 하나씩 줍니다. 재벌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에다가 광고 좀 내주세요 하는 부탁이에요. 누가 했습니까? 예? 안종범이 했습니까? 안종범이가 이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누구냐. 7명의 재벌 총수 중에서 받은 사람이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하고 김용환 부회장. 그 나갈 때 이거 줬고, 그건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은 재벌 회장 만나고 그냥 가셨고, 이제 안가를 벗어나니까 안종범이가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회장님, 이거 보십시오. 아, 그러니까, 이거 뭐 대통령이 뭐 부탁하는 거, 그럼 텀 열어 보이, 플레이그라운드 회사 소개가 돼 있고 이러니까 광고 대행사예요. 아, 이거 광고 전화하는 이야기구나. 현대자동차 그룹 했고, 그 다음 KT, 한국통신, 황창규 회장, 그거 만만하니까. 거기다 이거 탁 주니까 돈 한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최서원의 그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에 광고비 내라고 했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대상 전혀 무관하고. 자, 그러면 7월 24일, 25일 이 그때 행적을 한 줄도 없으면서 언론 보도 보고 이거 하다 보니까 무슨 실수가 나오느냐. 이재용 부장 만난 자리에 대한항공 고창수 지점장 이야기가 팍 나오는 거예요. 고창수. 고창수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아니, 그러니까 예. 검찰에서 뭐 인사청탁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아, 그때 예. 그때 언론에 뭐라고 보도됐냐면은 최순실 한마디에 청와대 대한항공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 언론에 그 보도됐죠. 그래서 그때 기사 내용이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 수도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고창수 씨가 국내로 복귀할 때 승진 코스인 제주 지점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것은 최순실이 고영태의 부탁을 받고 고영태의 친척인 고창수 씨를 좋은 자리에 보냈기 때문이다. 전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이 전혀 사실 아니에요. 아니 고영태도 국회 청문회 나와가지고 기자 국회의원들 물어보죠. 이거 고창수 물어보니까 고영태 아, 내 고창수 모른다. 성만 내하고 같이 내하고 친척 아니다. 아, 그렇게 이야기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안종범이가 예. 업무수집에 욕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이제 물어봅니다, 검사. 자,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좀 적어왔습니다. 예. 삼성 관련된 부분을 보면 삼성 부분 중간에 딱 가르치고 대한항공 기재로 1.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고창수 3년 연임 부탁
이 신방두통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신 업무수첩에 아니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거 대통령이 대화했던 내용을 당시 지시받았다 하면서 왜 고창수 부분이 있느냐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하고 이제 검사가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정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한항공의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 고창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창수에 대해서 3년 열임을 부탁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한다고 하셨다. 아,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고창수가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는데 서울이나 뭐 제주 지점장 발령이 가능한지 대한항공 회장이나 사장에게 연락해서 알아봐 달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근데 자기가 뭐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대통령은 대한항공 회장하고 사장한테 이거 지시했다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하, 참. 그래서 검사가 또 궁금하게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삼성 관련 부분에 대한항공이 기재되어 있냐고 하고 탁 따집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이야기가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께서 매번 기업 회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에 한꺼번에 말씀을 하셨고 삼성 이야기를 하시다가 중간에 고창수 부장 부분 잠시 꺼내시고 다시 삼성을 쭉 이어서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참 대통령이 프랑크푸르트 지점과 고창수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어떻게 알며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야기하는데 고창수 이거 봐주라.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야,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안종범 의무수집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그 관련돼 가지고 뭐 이란 어떻고 아프리카에 무슨 농업 어떻고 하는 막 이야기가 의무수집에 기록돼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전부 SK 관련이에요. SK 그룹. 안 그래도 대통령이 SK 그룹에 89억 뇌물 요구했다. 그러니까 와 대통령 이거 SK가 그 뭐 아프리카에 무슨 농업 진출하는 거 그거 뭐 지원해 주려고 한 거구나 싶어서 SK텔레콤 부사장 이형희 부사장한테 이걸 묻습니다. 이형희 부사장한테 딱 검찰이 업무수첩 탁 보여주면서 저 이게 안종범 업무수첩 기록돼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형희 부사장 보더라 그건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그 아프리카 중동 그 순방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안종범이가 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오 SK에서 중동이나 저 아프리카 쪽에 뭐 하는 사업이 뭐 있느냐? 거기에 우리 하는 사업을 알려줬더만은 이걸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겁니다. 대통령 지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종범 씨가 좀 지지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제 연배인데 예. 아마 위스콘신 대학을 나왔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성격이나 성향 같은 걸 취재를 좀 해봤습니까? 아니 근데 조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법정에서만 봤거든요. 법정에서 인상이 어땠습니까? 법정에서 쭉 보니까 아이고 제가 볼 때 솔직하지 않다 저는. 좀 어몽하죠. 그렇죠.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좀 어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중국말로 후흑 인간이란 말을 쓰거든요. 후흑 인간이 그게 두꺼울 후자에다가 끔을 흑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법정에서 가만히 봤을 때 참 아니 안종범 수석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아니 대통령 지지 안 했습니다. 사실 내가 어쨌거나 나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화 융성하려고 제가 미래재단 케이스보재단 그 차한테 이야기하고 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 실수 났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무슨 처벌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종범 씨 전에 안종범 씨가 그 어떻게 출세 코스를 탔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 이해창 한국당 예. 이해창 총재의 경제가정교사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가 전국구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또 안종범하고 유승민이 위스콘신 동문 아닙니까? 막 그래 막 연결되고 안종범 전에 경제수석이 있었습니다. 조모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CJ 이미경 회장 워낙 CJ가 뭐 좌익 영향을 만드니까 그 한마디 한 거 더 깎고 결 물러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안종범이가 오는 거죠. 경제수석으로.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우리가 갓 비슷한 연배니까 아마 그런 한두 살 저하고보다 한두 살 정도 차이 나겠는데. 58년생입니다. 안종범 예, 예. 58년생, 이승철 58년생. 둘 다 예. 동기고 경제학 박사입니다. 둘 다. 예, 예, 예. 그러면 어떻든 간에 좀 막지 않다 그런 인상을 제가 많이 가졌거든요. 예. 워낙 거짓말을 하니까 결국은 아니 최소원 피고인하고 안종범 피고인은 공범 아닙니까? 공범 같이 재판받고 있는데 최소원 피고인 쪽에서 안종범 증인 신청했다니까요. 거짓말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안종범도 아니 우리 같은 편인데 왜 나를 법정에 세웁니까? 이경재 변호사 당신 법정에 앉으라고 당신 질문해야 되겠다고 워낙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그 정몽구 회장하고 예. 그 다음에 KT의 황창규 회장한테 그런 그 봉투를 제시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저도 이제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 성향으로는 그렇게 청탁을 하거나 그렇게 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은 아예 그럴 네. 분도 아니지만은 자, 재벌 회장 일곱 명을 만났습니다. 대통령 수신은 다 하나씩 다 줘야죠. 예. 네. 그게 딱 두 사람, 만만한 두 사람. 그 중에 또 한 사람, SK 입니다. 딱 세 사람을 줘요. 거기에서 돈을 낸 데는 이제, 한국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KT는 돈을 냈고, SK도 주거든요. SK 최태원 회장. 그쪽에도 봉투를 주니까, 하, 최태원 회장 대통령 면담 끝나고 나가 안종범 봉투 주니까, 보이 광고회사 이름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이형희 사장한테 줍니다. 처리해라. 그리고 이형희 사장 할 수 없이, 플레이그라운드에 그렇다고 SK라고 밝힐 수는 없으니까 저 위에서 우리 부탁받고 광고를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하니까 플레이그라운드 직원이 난 그거 모르는데요? 그래 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이영희 부장이 다시 한번 전화합니다. 다시 한번 전화하니까 아, 우리 SK인데요. 우리 청와대 지시받고 광고 좀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하니까 어?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영희 부사장이 최태원 회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아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럼 하지 마라. 광고 주지 마라. 그게 왜 벌어지느냐.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 자체가 차은택이가 지가 만든 지 개인 회사예요. 지 만든. 지금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안종범이가, 야, 어디 광고 줬다. 광고 가는 거 받아라. 그러니까 현대자동차하고 KT는 오는 걸 아니까 돈을 받은 거예요. SK는 긴가민가 하니까 이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예 못 받은 거고. 자, 더 재미나는 건 뭐냐.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가 검찰에 진술하거든요. 어? 플레이그라운드로 현대자동차 KT 광고비 들어왔다 이게. 딱 들어왔는데 30분 만에 아프리카 픽처스 계좌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해요. 아프리카 픽처스 누구 겁니까? 저한테 개인 회사예요. 그러면 검찰은 당연히 자 플레이그라운드 계좌 추적하고 아프리카 픽처스 계좌 추적해야죠. 이 돈 흐름을 봐야죠. 수사 기록에 안 붙어 있습니다. 계좌 추적한 거. 그거 해보면은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소원하고는 전혀 무관한 차은택이가 만든 회사고 안종범이와 둘이서 꿍착해가 결국 돈을 광고비 먹은 거고. 그러면 안종범이하고 차은택이하고는 그 두 사람 사이의 친분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보니 차은택이가 이제 소위 청와대 문화융성위원이 되거든요. 문화융성위원이 되기 전에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저기 UAE 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경제수석을 보내게 됩니다. 그걸로 특사로 UAE에 보내게 되는데 그때 UAE 쪽에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우리 한국 문화원을 새롭게 개설하는 그런 작업이 막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종범하고 차은택이가 같이 갑니다. 아.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아주 무난하게 이 사람 아이디어도 좋고 하니까 같이 가서 해라. 또 그 비행기 또 하나 탄 게 그 병원 의사 부인도 같이 타고 그래가 같이 가가지고 안종범 그때 차은택이 갈 때 김성현이라고 자기 또 부하 하나 데리고 가가 그리고 그 UAE 한국문화원 설치는 아주 잘 됐어요. 이런 건 잘 됐습니다. 그때부터 둘이 친한 거예요. 예. 그렇게 친분이 이어졌구나. 예. 그리고 이성철하고는 그 창조경제 추진단, 그쪽하고 다 연결되고, 예. 어쨌든 이제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요약해서 전달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화제를 받고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안종범이가 아니 대통령을 제가 속였습니다. 아 제가 대한민국 문화 융성을 위해서 하려고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했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걸 왜 아, 무슨 죄 없죠? 그거 가짜 그거 내놓고 아 제가 한 게 아니고 모든 거는 저는 대통령 지시만 받고 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 지시 이것도 대통령 지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안종범 업무수첩이 그때 특검을 통해가 빡 공개됐을 때 막 전 언론이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지만은 한국일보 기자들이 신 업무수첩 아 그거 39건 그거를 공개하는 바람에 저도 이 업무수첩의 진실 그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안종범 지가 그 이야기 해봤자 형 제가 볼 때 한 1, 2년? 겨우 해봤자 속인 거, 뭐 기망 정도 또 증거인멸 제가 한 거 그 정도인데 안종범은 뇌물이 있습니다. 뇌물. 그러니까 1심에서 김세윤 판사가 1심에서는 안종범을 아주 나쁘게 봤습니다. 아주 나쁘게 봐가 뇌물액수 그 7천만 원까지 가거든요. 뇌물액수는 5천만 원 넘어가면 이거는 징역 최하 5년 이상이니까 5천만 원 넘어가면. 넘어가면 예예. 그래서 6년 넘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 때린 거예요. 1심 판결문, 대통령 그 판결문에 안종범도 붙어 있는데, 그거 보면은, 판사가 안종범이가 어떻게 뇌물을 받았는지 하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다 써놨습니다. 아주 재질이 나쁘다. 그렇게 다 써놨습니다. 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문석 부장판사 2심, 고동문 부장판사. 크, 안종범의 증언이 이 사건의 진실 뭐 찾는데 뭐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내 1심 1년 깎아준다? 아, 그런 건데 안종범 수석이 지금이라도 지금 감옥에 지금 수감 중입니다. 예. 지금이라도 안종범 수석이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래 되면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죠. 그래 되면 승마 뇌물 사건부터 모든 게 다 미리 저 캐스 문제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풀려버립니다. 다 예. 자, 여러분, 정말 참, 뭐, 여러 가지가 결국은 자기가 살려고 결국은 대통령을 많이 이렇게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구먼요. 오늘은 우리 이제 그 우종찬 기자분이 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을 출간한 부분을 우리가 두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방송을 지금 두 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